아이고 형준아, 너 왜 계속 울고 있는 거야? 이 아빠한테 얘기를 해봐. 왜 울고 있는 거야? 왜 울어? 응? 아버지. 응.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아유, 네 여자친구라 그런 거야? 저 가연이 얘기하는 거야? 예, 맞아요. 아유, 둘이 잘 어울리던데 잘해줘서 꽉 잡았어야지. 그죠? 가연이 정말 괜찮은 애였죠? 그게 아니라 넌 얼굴이 안 돼서 걔 아니면 여자를 못 만나요. 아유, 이게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네 이거. 아이, 아버지. 걔 아니면 누가 널 만나냐? 아 진짜. 아이고 아이고. 예, 예, 아버지 오셨어요? 예예 예. 아이. 이봐, 아니 근데 형준이 왜 울고 있는 거야? 아유,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. 저런, 막 남자 자식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질질 짜고 있으면 되겠어? 그래. 네. 그 남자답게 쿨하게 입고, 어, 쿨하게 헤어져주고, 어, 그러는 거지 말이야. 그래.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갔다 오시는데 이렇게 숨을 헥헥 대세요? 나 그 얼마 전에 헤어졌던 김여사 집 앞에서 초인종 누르고 도망오는 길이다. 그 운동삼아 하는 거야, 운동삼아. 그래요? 내일은 우유라도 훔쳐 먹어야 되겠어. 얘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. 할아버지 나오셨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여기 그 형준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. 아이, 뭐야? 아이고, 형준아. 저 앉아봐라. 앉아봐. 자, 형준아, 그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다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. 그럼. 너무 슬퍼하지 말고 깨끗이 잊어라. 응? 그래. 너 저기 2층 조아랩이랑 같이 저기 컴퓨터 게임이라도 좀 할까? 아, 싫어요. 그래? 아이, 너 저기 피자 좋아하지? 에이. 그럼 저기 피자 사 먹으러 나갈까? 아이, 됐어요. 그러면 저기 너 저기 가요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하지? 에이. 저기 오늘 저기 그래. 음악 중심하는 날이니까 저 음악 중심이나 보자. 그래, 그래. TV 보면서 기분 풀어. 자. 내가 널 어떻게 보내? 딴데 보자. 드라마네 드라마.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. 상현 씨, 제발 날 떠나지 마. 붙잡아도 소용없어요. 떠나지 마, 제발 날 떠나지 마. 아니, 이런 것만 하냐. 저기 다큐멘터리 보면 되겠다, 다큐멘터리. 사랑하는 암컷을 잃은 수사자는 그렇게 밀림을 통화한 죽음을 맞이합니다. 아이고, 짐승도 저렇게 짝 이름은 죽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. 아이, 증조 할아버지 진짜. 아이고, 뭔 일인데 집안이 이렇게 콕소리가 나냐. 아이고, 아버지, 저기 형준이가요,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. 와, 불쌍한 내 새끼. 얼마나 속이 상할꼬. 그 여자친구랑 정말 헤어진 거야? 진짜 헤어졌어요. 아이고, 걔 얼마나 만났는데? 50일이요. 내놔. 내가 귀신이야. 내가 얘 두 달 못 넘긴다고 했지. 아, 나 100일 걸었는데 나. 그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냐? 아니요, 걔가 헤어지자고 했어요. 만 원도 내놔. 쪽집게야, 쪽집게. 아니 진짜 너무하네요, 진짜 다들 진짜. 하필 오늘 저러고 들어오시네. 저기 할아버지, 저기 이러시면 안 돼요. 형준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. 저기 할머니, 저기 죄송한데 저 대구로 돌아가세요. 오늘 이러시면 안 돼. 얼른 가요, 얼른. 아이, 할아버지 화나신 거예요? 그게 아니라 때마침 질릴 때 됐는데 고맙다 하시네요. 대단하셔. 상남자 바람둥이셔. 뭐 하시는 거예요? 너 이쁘다. 너 내 거 올래? 에이, 들어오세요. 아, 진짜 다들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, 진짜? 가뜩이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마음도 안 좋은데. 진짜요? 저한테 말도 걸지 마세요, 진짜. 뭐야? 이놈이가 어른 앞에서 말하는 포르장머리 봐봐. 이 자식아, 여자친구랑 하는 게 뭔가 대세야? 대세야? 그만해라. 원래 저 나이 때는 사랑이 전부인 것 같고 그럴 때예요. 아이, 그래요? 그럼. 아버지도 그럼 이 나이 때 애틋한 사랑 한번 해보셨어요? 어디 보자. 사실 니엠이 만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. 난 그 여자랑 참 애틋하게 사랑을 했지.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. 난 용기를 내서 그녀의 집으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갔다. 아이, 다행히도
날 마음에 들어 하셨더구나. 상다리가 휘어지게 항상 차려주신 거야. 아니 근데 왜 헤어지셨어요? 내가 술 취해서 장모 될 사람한테 팁을 찔러줬어. 막 바닥에다가 막 오줌 싸고 막 그랬더니 아이 차였지 뭐. 막 그냥 이놈아 이놈아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앉았냐? 아이 뭐 그럼 아버지는 뭐 저 같은 사랑 해보신 적이나 있어요? 아니 아유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딨었냐? 그냥 부모가 짝 지어주는 대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하고 그랬어. 그랬잖아요 왜? 그 네 애미도 그냥 저기 아버지가 짝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? 뭘 잘했다고 웃어요? 내가 첫날 밤에 얼마나 놀랬는데 일 하나는 잘했잖아. 그럼 머슴을 뽑아야지. 왜 머슴 같은 애를 나랑 짝을 지어줘요? 우리 엄마 그만 욕해요. 너도 네 엄마 얼굴 생긴 거 알잖아. 아빠도 못생겼잖아. 내가 더 이뻐. 얘들아. 아이고. 사랑은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것이다. 마치 마술처럼. 그래서 난 사랑을 마술이라 생각한다. 매직. Let's say great time. 아이고.